오늘 국감에선 홍준표 지사의 국감 수감 태도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. 국감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홍 지사 간의 고성과 설전이 오가면서 충돌했습니다. 윤주화 기자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국감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.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매우 경직된 자세. 저는 사실은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처음 봤습니다. 홍 지사는 거부가 아니라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국정 위임 사무와 법에 정한 대로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을 지원하는 그 사무에만 국정감사를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. 예산 하나 없이 경상남도 운영할 수 있겠어요? 아니, 국가에서 내려오는 아, 그럼 우리가 결정한, 국회의원을 존중해, 우리가 결정한다고, 우리가요. 그렇지 않죠? 우리가 어른이 알아서 결정하지. 야당 의원들은 홍 지사와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고, 이 과정에서 홍 지사의 수감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논쟁을 지난 몇년 전에 진주 의료원 가지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과 또 격렬하게 논쟁한 적 있습니다. 변한 게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. 최악입니다. 아니, 나 답변을 하잖아요. 아, 제가 지금 질문을 할까요? 참. 도지사님께서 저한테 어허 참. 잠시 제가 지금 어린 여자 계시고 여기 와 있습니까? 우리 진선미 의원님 말씀하세요. 예. 사과하세요. 뭘 사과를 합니까? 아니. 결국 자료 제출을 놓고 40여 분간 공방만 주고받다 본격 질의도 하기 전에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.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.